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소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오삼 불고기 특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양념장 자체가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하니까 미리 양념장을 만들어 두시고 삼겹살하고 오징어만 준비를 하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징어 한 마리 300g 그리고 삼겹살 400g 나머지 양파, 쪽파, 홍고추, 청양고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양념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믹서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양파 그리고 갈아 만든 배 넣어주고 곱게 갈아주세요. 진간장, 미향, 후추, 혼다시,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고추장, 올리고당, 설탕까지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우선 자, 여기에 중간 입자에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는데요. 맵기는 한 중간 정도 맵기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은요,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숙성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고춧가루 풋내가 나질 않습니다. 자, 이번에 조리 한번 해볼게요. 웍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식용유를 조금만 넣으세요. 삼겹살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중불에서 삼겹살을 먼저 볶아서 익혀줄 거예요. 삼겹살이 어느 정도 이제 익었으면 여기에 오징어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통깨까지 이제 뿌려주면은 이제 오삼불고기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양념장은 이제 뭐 그렇게 짜지는 않으니까 색깔 보면서 양념장 넣고 이렇게 빠르게 오징어랑 삼겹살이랑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삼불고기 특제 소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선 만들어서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